커퍼니 대표 지홍진입니다. 저희는 움직임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모토 아래 필라테스 기구, 운동 기구, 재활 운동 기구 등 다양한 우드 플랜드리한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수출하는 수출 기업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중이셨어요? 아, 지금 다리가 뻣뻣해서 다리 찢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저 지금까지 만난 대표님 중에서 가장 쇼킹한 첫 만남이에요. 고관절 관리를 위해서. 아. 고관절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루틴이신가요? 아, 네. 아침에 그 장비도 좀 점검할 겸 아이디어도 떠오를 겸 또 제가 자유나 좀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유연하시다. 아, 예, 매일 하기 때문에 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통 몇 분 정도 하세요? 한 15분 정도 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또 다른 예. 거 원래 하시는 예. 그 루틴을 저희가 좀 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놓고 자, 여기서 팔을 반대로 쭉쭉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는 자 반대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다리를 하나 걸고 쭉 걸고 쭉 하면 왼쪽 오른쪽의 차이를 아, 느껴보면 아 오른쪽이 좀 더 뻑뻑하네. 아 오늘 진짜 시원해 보여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전시장이 있는데 오신 김에 제가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자 이거는 스트레칭 각 부위별로 스트레칭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저희 이번에 이제 신제품인데 이 패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원이나 조금 이제 재활센터들을 타겟으로 한 이제 슬링과 필라테스를 합쳐놨습니다. 저희만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개발해서 그럼 특허? 특허도 있습니다. 오~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필라테스 기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필라테스 기구가 나무색만 계속 저희가 출시했었는데 아, 좀 컬러를 입히자.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뭐 블랙, 화이트 색깔을 이렇게 입혀서 컬러풀하게 해서 이게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제품들 나라에 맞춰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가정용 제품들인데 집이 좁아가지고 이제 놓기 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세워가지고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일본이나 좀 이제 조금 평소에 홍콩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 오. 얘기 들어보니까 수출을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경은 없다 생각하고 전 세계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에만 머물 게 아니라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쉽게 얘기해서 다리인데 다리를 그 위에 있는 원통을 내려가지고 각도 교정하는 뭐가 불편하고 이거 너무 편하다 다 해봐야 돼. 그리고 다 메모해 사진 찍어서 메모해가지고 빨리 알려줘야 돼. 그런 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는 알려줘. 한 목금부터는 또 리뉴얼 작업 해야 되니까 필라테스 네 필라테스 아마 시간이 다음 주 후반 정도 들어가고
손님. 네. 제가 보니까 무슨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써 있고 뭔가 심각하게 회의하시던데 지금 무슨 회의하실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제품 리뉴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각 전문가분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 어떻게 전문 분야? 여기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해외에서도 막 활동을 많이 했었고 글로벌한 우리 강사고 임 차장은 그 개발 캐드 캐신이라고 우와 여기는 필신 필라테스의 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동화 OA 자동화랑 이제 조립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뭔지야 좋으신 발음이 좀 이상한데 좋으신 저는 이제 우리 숭실대 그 인턴 개발 연구원인데 리서치도 잘하고 저희가 이제 제품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무슨 신이에요? 저는 토탈 신이에요. 톨신. 이상해. 토신. 네. 신들이 모였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대표님 어떤 사람인가요? 양파 같은 분이세요. 양파 같은 분이세요. 까도 매력이 넘치죠? 네, 뭐 매력이기보다는 그동안 쌓아왔었던 업적이나 경험 그리고 노력에 대한 그 결과물들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양파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중에서 혹시나 예를 하나 들어준다면? 제가 2018년에 여기 처음에 입사를 했어요. 이 관련된 운동에 대한 스포츠들을 모든 거를 전면적으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대표님의 그 다양한 경험을 그대로 흡수했네요. 아직까지 멀었죠. 그 흡수하려면. 흡수해가고 있는 중? 예, 중인데 까도 계속 나와요. 예, 그 배워야 될 점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그래 한도라는 게 없으신 분 같아요. 지원교육을 저 오전에 잘 시키셨나 봐요. 술을 자주 사주셨고 굳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뇌무 공세를 좀 받았습니다. 아 좋네요. 알코올 공세로. 평소에 생각하는 대표님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 같아요. 쉬는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고 항상 외부 일도 자주 나가시고 들어와서도 늦게까지 항상 같이 있어주시고 하시거든요. 밥도 사주시고 야근하면 굉장히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고기 메뉴를 고기 공세 줄 먹을 걸로 직원들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해보니까 잠을 앉아서 죽은 사람 못 봤는데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서 먹는 거 하나는 이제 잘 먹자 저희 주인. 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까 뵀을 때는 사방에 기부더니. 네. 이번엔 사방에 상장 특허증 이런 게 엄청 많네요. 네. 제가 어려서 상을 못 받아서 상을 지금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상 모으는 거? 네.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잠깐 보니까 특허증도 많고 장관상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내가 그래도 지금 한번 소개하고 가야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제가 사실 그 제도전 성공 패키지 출신이거든요. 한번 사업을 망해가지고 뭐 대리운전 한 1년 하다가 이제 재기를 했는데 재기의 아이콘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법인 4년 차인데 그 매년 뭐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한 8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아, 2020년, 2021년 그때 이제 재도전 이제 성공 패키지로 장관상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벤처 기업인데 또 수출을 또 많이 하니까 또 프론티어 벤처 기업도 선정이 됐고 또 수출 프론티어도 됐고 저희가 이제 또 디자인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굿 디자인상도 받았고. 오, 아니 잠깐만 얘기했는데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게 진짜 사람 모으는 취미신가 봐.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상이 모여지는 것 같네요. 그렇구나. 또 제가 보통은 대표님들 이렇게 책상 보는 걸 좋아해서 네.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책상에서요? 네. 책상에서 소개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모니터 같다. 모니터 같기도 해. 안 들어봐요. 있는 거를 그냥. 오. 자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모니터도 봐야 되고 신경 쓰는데 가끔 이렇게 귀마개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게 이제 의자가 이게 뒤로 다 180도로 제껴지거든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귀마개를 끄고 자 불을 딱 끄고 자 수건 하나 덮고 이제 이러고 자 명상. 명상인가요? 수면인가요? 근데 잠깐씩 이제 일할 때 그 몸의 신호를 항상 잘 들어야 되거든요. 몸이 약간 피곤하거나 좀 이렇게 다운될 때는 한 10분, 20분 이렇게 있으면은 다시 이제 리프레시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CEO분들, 대표님들 뭐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잠깐 이렇게 릴렉스를 하시면은 너무 좋아요. 확실히 운동을 하셨던 분이랑 다른 건지 저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 중간에 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물리치료사 출신이다 보니까 인체를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석사는 특수체육도 했었고 박사는 IT 스포츠를 전공했는데 인체를 계속 전공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체가 보내는 신호 그리고 어디가 목이 좀 불편한 것 같다 할 때 바로바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병이 오죠. 그 다음 그래서 병이 안 오게 하려면 인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깐 자야 되고 그거를 추천합니다. 몸이 이제 아픈 데가 있거든요. 손으로 하면은 손이 아프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쪽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시면 여기 귀 뒤 이 라인이 여기가 이제 혈관이 크게 지나가요. 이쪽으로 그 뇌에 들어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다 공급하거든요. 이쪽이 막히면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개로 머리도 한 번씩 자극을 주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요.